안녕하세요. 라벤더의 소소한 일상입니다. 찬바람이 불어 기온이 뚝 떨어져 사람들의 발걸음을 재촉하고 옷깃을 여미게 하는 계절. 따뜻함이 더 그리워지는 날씨, 건강 잘 챙기세요. 오늘은 고우가 동생 피오에게 보낸 영혼의 편지 중 유아를 그리기 전 스케치를 계속하면서 행복을 찾아가는 과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빈센트 반 고우, 스케치로 행복을 찾다. 지금 시작합니다. 태호에게 요즘 나를 행복하게 하는 건 유아이다. 지금까지 유아를 그리기 위해 스케치에만 집중했다. 처음부터 스케치에 미숙한 상태에서 유화를 시작했다가 비싼 유화 도구만 망쳐버려 빚더미에 앉았다는 사람들의 슬픈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난 그렇게 될까 두려워 실패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유화를 그리기 전 스케치를 수차례 반복하였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 스케치를 계속하는 과정이 때론 귀찮을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아주 좋아하게 되었다. 유화를 그리면서 전에는 기대하지 않았던 것들이 요즘 많은 결과를 얻게 해주고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게 되어 정말 행복하다. 나는 황야와 소나무, 나뭇가지를 주워 모으는 가난한 여인, 모래를 옮기는 초라한 농부를 보면 애틋한 고향의 향수를 느낀다. 자연이 주는 일상과 소박한 인물들 속에는 드넓은 바다와 같이 느껴지는 그 무언가가 있다. 나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고향에 가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 하지만 이곳에도 그림을 그릴 소재는 많다. 숲, 해변, 근처의 초원, 말 그대로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새로운 소재가 눈에 들어온다. 그림 속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색채들이 인물이나 사물, 자연과 어우러져 저절로 조화를 이룰 때 내가 그리고자 하는 감정을 그림으로 표현하기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을 하나하나 완성해가는 작업은 정말 매력적이다. 1882년 8월 빈센트 형이. 고흐는 유화를 그리기 위해 1877년부터 1890년까지 약 1000장 이상의 스케치를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그는 스케치를 하면서 행복을 찾고 유화를 그려냈듯이 지금 내가 하는 일에 당장은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과정을 쉬지 않고 하루하루 살아내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빈센트 반 고흐, 스케치로 행복을 찾다였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